표시라고 하는데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허위 표시 이런 말을 하는데 진이한이 의사 표시와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종했다는 점입니다. 통종이라는 말은 뭐 정을 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짜고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이한이 의사 표시가 혼자서 하는 거짓말이라면 통종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효과도 알 수 있어요. 상대방과 짜고 했다면 항상 상대방이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이고 항상 알고 있으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이고 항상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저삼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조문이 나와 있죠.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의인은 짜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진이한이 의사표시 공부할 때는 판례가 중요했거든요. 통종어의 표시는 판례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판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 판례는 뭐냐면 요겁니다.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 교직원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갑 교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고요. 요 대출금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학교로 갔고 이자 원금도 누가 내고 있었죠? 학교가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갚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교직원들의 대출 신청 행위는 뭐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유효한 거고 따라서 교직원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누굴 기준으로 따졌냐면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봤어요. 아까는 뭐였죠? 교직원을 중심으로 따졌죠? 누굴 가지고요? 학교를 가지고. 그러면 학교를 보자고요. 학교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대외적으로 누가 내세웠어요? 갑을 내세웠죠? 그러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돼요, 요거는. 그죠?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이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의 태도입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다가. 그 말은 결국 뭐냐? 은행은 단순히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학교하고 뭐예요? 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뭐 했어요? 통정, 짜고 했으니까 이 대출 신청 행위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뭐이긴 한 거예요? 통정 허위표시이긴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고 주장을 달리한 문제니까 모순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통정의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변호사가 갑을 기준으로 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이 자식 저렇게 좀 질 텐데 라고 알더라도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코치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판사는 뭐라고요? 심판. 그냥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 주장이 막 옳고 그름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해 주는 것이지 판사가 뭐예요? 정의를 구현해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1번에서 뭐가 나오죠? 은닉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볼 거고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볼 거고 사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건이 나오죠. 요건 1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우측 2번 이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고 3번 알면서 해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 거죠. 다른 점은 뭐죠? 4번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5번 왜 짜고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데 어차피 법조문은 대단히 뭐요? 단순하죠. 단순한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사례로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 가지고 효과를 뭐죠? 분석해야 되는데 조금 사례가 뭐 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뭐요? 수십 번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례는 뭐라고요? 고정적 한 가지 사례만 나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나와요. K가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K는 뭐죠? 채권자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 아파트를 채권자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매매 안 했죠? 둘이 짜고 한 거죠? 따라서 이 가장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씹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을이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이 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을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우겨요. 요랬을 때 갑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을에게 한 거는 진짜 한 게 아니라 가짜입니다. 따라서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요 을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덜 하면 가능하다. 조금 하면 불가능하다. 좀 더 하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혹시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닌가요? 그죠? 갑이 을녀를 사랑해서 첩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하신 분들은 자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회피 또 뭐가 있었어요? 채무 회피가 있었죠. 채무 회피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등기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은 뭐 한 거예요? 돈 갚기 싫어서죠. 채무 회피. 따라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는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왜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갑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저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요 채무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아무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않죠. 그래서 이것이 무효인 이유는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짰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채권자 K도 을과의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복습이에요. K가 을에게 직접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해 달라고 해야 돼. 대의해야 된다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누구한테요? 갑한테만 주장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요 병에게 뭔가를 행사하려면 갑을 뭐예요? 통해서 갑을 뭐죠? 대의해서 행사해야 된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K가 갑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누구한테만이요? 갑한테만. 을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세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의하시죠? 그죠? 물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K가 을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한다 그러면 뭐죠? X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K가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얘가 삐딱선을 타지 않는 한 거의 입증하는 것이 뭐에 가까워요?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 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K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취소는 누가 하고 있냐면 채권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해행위라는 말이 뭐냐? 사해행위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왜 을과 짜고 을에게 등겨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려고. 따라서 갑행위는 명백히 뭐인 거예요? 사해행위입니다. 사해행위가 뭐라고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가 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에서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수술. 백내장 수술이래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가장 흔하대요. 재판에서 가장 흔한 재판이 뭐냐면요. 채권자 취소권. 요 재판이에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그 법원 한번 가시면 이렇게 그 법원 입구에 이렇게 그날 재판을 이렇게 쭉 붙어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에 관한 재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 찾아갈 때 가장 쉽게 찾아가는 일이 뭐예요? 빌려주고 돈을 못 갚았을 때고요. 그래서 재산을 도피했다, 지켰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취소해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아무튼 K 입장에서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임을 주장함으로써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는 뭐죠?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을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뭐까진 필요가 없냐면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뭐이면 돼요? 선의. 또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갑은 병이 악의임을 입증해야 요 부동산을 뭐할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병은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병이 선이에요. 누구 거죠? 지 거죠. 따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까지 왔죠? 그죠? 다 했어요. 그죠? 조금만 더 설명 드릴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이 악이에요. 병 소유권 못 갖죠. 그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을의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은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나요? 직접 하게 된다.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고 따라서
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이때 갑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어요.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기본들입니다. 다시 병이 선이에요. 아파트 날라갔죠? 그죠? 병이 선이면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이때 어떻게 해? 여러분이 갑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식 멱살 잡아야죠. 그죠? 그죠? 만나가지고 야, 이 그 자식 놈아. 그 아파트가 네 그 자식아. 왜 네가 팔아먹어? 얼마 받았어? 3억. 내놔.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 손해를 입었죠? 그죠? 자, 기억나시나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게 뭐라고요? 불법행위. 기억나시죠? 저 민법은 참 이게 어려운 게 계속해서 스토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이 소유권을 가지면 을이 고의로 갑에게 뭘 입힌 거예요? 손해를.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왜 병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지 아시겠어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한 거죠. 을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을이 나쁜 놈이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전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수십 번 반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효과 해가지고 1번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뭐죠? 무효다.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읽어봐야 되네? 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제3자의 개념인데 한번 나중에 볼 거고요.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갑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뭐겠어요?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주의하실 점은 제3자는 뭐 가진 필요가 없어요? 무과실 가진 필요가 없고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납원해가지고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자, 정의죠? 전득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다면 지껏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답은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가 나오죠. 그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재 그 박스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장이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일단 박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모르는 말은 뭐죠? 뒤할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가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오면 이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사람도 뭐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일단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근데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요 병과 정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예요. 왜 그러냐면 교재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메뉴입니다. 여기서의 선이라는 허위 표시 있으면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제3자는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키가 되는 단어는 뭐죠?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예요.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 병과 정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K는 통정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박스에 나와 있는 얘들도 결국은 뭐냐면 전이냐 후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가 돼요?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고.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질문이 나오면 암기된 것을 상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 후인지 전인지를 판단해 주면 돼요. 올해 시험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그죠? 물론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통정어의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예요? 제3자다.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박스는 안 할 겁니다.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허위 표시의 철회가 나오죠. 철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가 뭐라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효과 발생 전이냐 후냐 문제예요. 만약 이미 효과가 발생한 상태라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통정어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예요. 효과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있다. 끝이고. 그 다음에 5번 적용 범위에 가지고 유의하실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통정어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자, 대표예제는 뭐가 있어요? 요 사례요. 요 사례. 볼까요? 갑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인이 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갑을 병도 안 바뀝니다. 그죠? 요 채권자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를 K로 쓰는 이유는 얘네들만 갑을 병 좀 나오고 여기는 뭐죠? 그냥 다른 거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보자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제3자가 악이에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매물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일단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요. 굳이 포기하려고 하는 자를 막을 이유는 없어요. 따라서 무효야 가져가. 병이 스스로 하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된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이것도 뭘 노리는 거예요? 아니 치권대 왜 무효를 주장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걸 꼬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지만 하겠다는 놈을 굳이 뭐 할 이유는 없어요? 말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K는 무효임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죠? X가 되겠죠.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병이 선이면 등기가 뭐죠? 유효합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 예죠? 이 전득자란 말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 얘기죠. 어차피 얘가 뭐예요? 전득자라 나오니까. 얘가 선이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뭐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고정적이죠? 다 했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구별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83페이지입니다. 자, 83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닉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을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근데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 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일단 이론적으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이 실제로 뭐 하고 싶어요? 증여하고 싶죠? 근데 외부로는 뭐라고 했어요? 매매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시되어 있는데 증여도 갑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매매도 갑을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것이니까 갑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을의 등기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뭐죠? 이론적인 거예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걸렸어요. 세무서에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지금 그게 매매야 증여지 증여세 내라고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매는 무효고 증여가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을은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은익행.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뭐죠? 은익행위를 한다. 예컨대 증여를 하기로 하면서 매매를 뭐죠?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뭐죠? 은익행위다. 은익행위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뭐죠? 다르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 그 다음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오죠? 밑에 뭐죠? 사행위 나오죠? 자, 사행위는 뭐였습니까? 사행위?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사행위는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뭐만 하면 돼요? 신탁행위만 하면 수업 끝낼 거고, 차고부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죠? 자,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별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는 건 아니네요. 한번 더 볼까요? 신탁행위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입니다.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교재 몇 페이지? 84페이지죠. 그죠? 84페이지. 그죠? 84페이지 판례 밑에 왜 엉뚱한 대표 계시지? 84페이지 판례 밑에 뭐죠? 신탁행위죠.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왜 읽어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거 제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넘는이에요. 넘는. 신탁행위는 뭐냐면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신탁행위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해요. 원래는 투자 신탁회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탁법에서 온 개념이긴 하지만 민법에서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자, 민법에서 신탁행위는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고 신탁행위로서 평가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도담보는 신탁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시사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을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줘요. 왜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했을 때 1억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1억 2천짜리 건물은 뭐죠? 담보로서 부족하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산이 얼마예요? 1억 2천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진짜 많이 빌려야 뭐죠? 7, 8천 백기 못 빌리고 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불만인 거예요. 요때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는데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이전해 줄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도 담보라고 해요.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 앞으로 이미 소유권에 관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이 안 갚으면 가지면 돼요. 뭘 안 하고요? 경매를. 따라서 을은 1억 2천 전액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이빠이 돈 빌릴 수 있어요. 뭘 설정하면요?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외로 대단히 흔해요. 양도담보가 뭐라고요? 흔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거 통정의 표시 아니냐 문제죠. 자, 보세요. 지금 갑과 을 간의 의사는 뭐예요? 담보 설정이죠. 그죠? 담보 설정이잖아요. 동의하시죠? 담보 목적으로 뭘 해준다고요? 소유권 이전해주는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표시는 뭐가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죠. 물론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이루는 거죠. 그럼 둘이 뭐예요? 짰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통정의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로 봐요. 실제 주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는 유효한 거예요.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행위는 뭐가 있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우리 판례가 뭐로 이해하냐면 신탁행위로 이해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데 그지 같은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죠. 자,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을을 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똥색이에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있잖아 갑이 그 자식 놈이 금방 갚는다 그래가지고 빌려주니 안 갚아 그죠? 이번에 또 그 뭐 있죠? 뉴스 보니까 그 뭐 그 전 광주시장이 보이스피싱 당하셨죠? 보이스피싱도 아니야. 문자가 뭐였냐면 전 광주시장인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아 광주 있죠? 전라도 도지사잖아 이분이 대전시장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 뭐가 하냐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 권양숙이에요. 권양순 여사, 노무현 대통령 부인. 저 권양숙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사업하다가 힘들어하는데 급하게 5억이 필요하네요. 해가지고 어떻게 이 양반이 4억 5천 원 송금해 줬어요. 근데 권양순 여사도 아니었고요. 사기였고. 참 이 양반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범인 잡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4억 5천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축조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지금 뭐예요? 4억 5천 송금해줘가지고 돈 뜯긴 데다가 뭐예요? 형사 처벌도 받게 생겼어. 아무튼 을이 갑에게 뭐예요? 1억을 빌렸는데 갑이 안 갚아요. 근데 병이 지나가다 을 보니까 을이 뭐죠? 얼굴이 똥색인 거죠. 왜 그래요? 돈을 갚네. 그래서 병이 그런 거죠. 내가 대신 받아줄게. 그래서 병이 갑한테 가서 야 그지 같은 놈아 빨리 을한테 돈 갚으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에게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자식아 네가 빌려줘 자식아 왜 나한테 와서 네가 지랄거리 자식아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찾아온 거야. 야 내가 갑한테 만나가지고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요놈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병에게 진짜 채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을은 병에게 대신 채무를 추신할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실제로 뭐가요? 채권 잔액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 볼게요. 신탁행위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한다. 양도담보는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주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담보권이고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은 뭐죠? 소유권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한 것이니까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이니까 신탁행위로서 뭐예요? 유효다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무효인 거예요. 진짜 주는 거 이건 뭐죠? 은닉행위죠? 유효하죠.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이건 뭐죠? 신탁행위죠. 이것도 뭐예요? 유효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탁행위는 양도담보나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잘 내진 않고요. 요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례까지도 잘 내고 있는 편이니까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88페이지에 착오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